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4월. 원래 같으면 산으로 바다로 놀러갈 시기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게 마냥 아쉽다. 아, 달고나 커피 만드는 것도 이제 지겨워.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행이 있다. 바로 방구석 여행. TV에 여행지 사진이나 영상을 띄워놓고 마치 그곳을 여행하는 것처럼 신나게 노는 것. SNS에 이렇게 집에서 각자 여행하는 걸 인증하기도 한다. 나도 한번 해봤다. 인테리어에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TV 자체가 약간 작품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오브제처럼 보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요즘에 TV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좋죠. 방구석 여행하다 지치면 드러누워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경기도 보고 요즘은 이렇게 영화관, PC방, 스포츠 경기장에 가지 않아도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TV를 개발하는 추세라고 한다. 가동하게 되면 화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랑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OLED TV는 그러한 게 없고, 뭐 시야각이라든가 두께라든가 또 뭐 리스판스 타임이라든가 뭐 색지 연역이라든가 LCD TV보다는 OLED TV가 훨씬 유리하고요. 모든 걸 만족시킬 수 있는 디스플레이 경향으로 가는 게 이제 우리 최종 목표라고요. 밖에 못 나가서 답답했는데 집에서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여러분도 TV로 방송 여행 어떠세요? I just wanna lie in the